보고 자란 네. 캐릭터들과 함께 작업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작품 보시면 궁극적인 게 이렇게 레인보우 무지개 뭐 이런 것들이 뒤에 배경 많이 깔려 있고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빛이에요. 빛. 네. 빛. 근데 이제 약간 이런 성경 쪽으로 말하자면 노아의 방주 때 하나님이 그 인간을 물로 다 식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지개로 보여주면서 더 이상 너희를 이런 방식으로 식탁을 안으리라 하는 성경책이 이게 언약 약속을 했어요. 네, 네. 이게 그런 의미의 무지개고 왜냐하면 이 작품의 배경이 팬데믹 코비드 때 작품을 시리즈로 시작했어요. 네. 왜냐하면 그때 인간이 21세기에 우리가 받은 어떤 네. 재앙이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다시 인간이 계속 회복하고 그런 걸 의미로 담았고 네. 여기 있는 이 캐릭터들 그리고 캐릭터 없는 이런 것들도 보면 결국 우리 자신 작가지만 이게 우리가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우리들이 새롭게 태어나고 어떤 인간의 부활 어떤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이는 이런 슈퍼 베이비들 이게 제가 만든 캐릭터예요. 슈퍼 베이비 네. 여기 이쪽에 보면 이게 스컵처 조형물로도 있고요. 네. 그런 조형물이 이렇게 캐릭터로 되어 있고요. 그 캐릭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가장 뭐 많이들 쓰는 친숙한 캐릭터라는 의미에 이런 식으로 제가 다시 레비똥하고 콜라보 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네. 코리아 레비똥에 이렇게 아마 다른 쪽 갤러리 관장님들이 아마 네. 오프라인 한 것 같은데 아마 중간에 하다가 뭐 이렇게 잘 안 된 것 같아요. 네. 저도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아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너무 유익하고 재밌다고. 네, 이것도 이제 그런 되게 재밌는데요 진짜. 그럼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빛을 의미하다 보니까 칼라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네. 아마 보시면 칼라가 굉장히 채도랑 맞는 그거에서 이제 물감을 고르거나 저 화려한데요. 예, 사용할 네. 때도 그런 부분을 굉장히 중시했어요. 네. 그래서 여기는 미키, 미니, 바니 뭐 네. 이런 것들이 다 심심슨 패밀리가 어렸을 때부터 봤던 우리들이 이걸 보고 자란 거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그런 캐릭터 참여했고 이게 이제 이 이게 지구죠.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짜잔 미니바로 희망 메시지 네. 네, 그런 의미고 그리고 여기 큐브가 있어요. 네. 큐브에 있는 들어있는 작품들이 또 다른 또 다른 시리즈의 연작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작품들이 계속 연결되어 있어요. 예고편처럼 네, 예고편처럼 되어 있고 네. 또 다른 것도 숨어 있고 그런 거는 그냥 버블 시리즈 네. 시리즈 나오는 거랑 네. 숙제처럼 남는 거네요. 이거는 이제 올해 네. 2023년에 티켓이라 좀 더 재밌게 아, 네.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전 돼지띠인데 돼지는 못 만들었어요. 그럼 내년 네. 아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로봇들은 자세히 보시면 이제 이것도 슈퍼 베이비 제 얼굴인데 이게 그 화투의 광 시리즈예요. 아, 요거 이제 그 사쿠라라 그러죠. 그렇죠. 밑에 이렇게 꽃 모양 K 광 그리고 네. 이제 요 옆에 있는 거는 똥광. 네. 그러게요. 네. 그 다음에 저 옆에 있는 거는 학광 학이 들어있는 광. 예. 그리고 이제 그 옆으로 가시면 조영남 선생님이 화투로 그리고 네, 맞아요, 맞아요. 그렸었는데 저의 속. 이제 저쪽에 있는 게 일광 달. 그래서 이제 그거를 네. 제 스타일대로 다시 이제 재밌게 그림을 그렸고, 네. 예, 그래서 예, 그거는 이제 광 시리즈가 되는 거고, 이제 이쪽에 있는 거는 슈퍼 독, 그러니까 슈퍼 베이비랑 슈퍼 독이 두 개가 같이 있는데 이것들이 아까 저 작품에 네. 있는 그 큐브 안에 다 들어 있어요. 네, 이제 말 그대로. 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예, 플렉스 시리즈예요. 플렉스. 뭐 플렉스라는 말 자체가 돈이 많고 네. 마이스 플렉스가 아니라 네. 인간의 여유와 삶을 플렉스한다는 의미이기 네. 때문에 예, 그래서 이것도
기본적으로 같은 이해한 선생님은 그렇게 작업했어요. 그다음에 이 옆에는 말 그 유명한 이제 슈퍼 베이비가 되는 거죠. 네. 네. 이렇게 들비스게 잘 나오더라고요. 완전 좋은데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거를 이렇게 다섯 개 시리즈로 해서 네, 이렇게 이게 이제 작년 골드랑 실버 있었죠. 근데 보면 볼수록 선생님하고 닮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저도 의도란 건 아닌데 네. 그렇게 됐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이제 많이들 관심 가졌던 작품이 뭐 이제 캠퍼스 작품인데 아까 저거랑 시리즈를 쭉 나가는데 네. 근데 이제 슈퍼복 포에버 똑같은 거죠. 슈퍼 베이비는 우리예요. 슈퍼 베이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네. 자신. 인간의 포에버 영원하라.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인사이드 아웃사이드라는 식으로 네. 캠퍼스에다가 아크 페인팅 네. 이거는 이렇게 이런 묻는 거예요. 이게 이게 이제 그 뭐라 하지? 이게 뭐 불교에서는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유아독존이라나요? 네. 부처가 시달타다 이렇게 있는 게 있잖아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네, 천상천하 유아독존. 제가 말하는 그거는 내가 지배할 때 인간의 회복과 어떤 그런 다시 위본에 대한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독교에서도 성화에도 그런 것들이 나와요. 네. 네. 이런 이게 뭐 종교를 떠나서 어떤 그 성화에는 어떤 그 결국 인본 인간? 네. 인간인 네. 것 같아요. 네. 네. 그게 우리 자신이고. 네. 즐겁게, 희망적으로,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아가면 살자. 네. 네. 그래. 저것도 마찬가지고, 저건 이거죠, 이거. 이런 건데, 이것도 이제, 딱, 뭐죠? 날라기 직전에 스톰에 정도? 된다고 했는데, 네. 그게 바로 뒤에 있는 더 조각상에, 이거랑 똑같고요. 네. 이것도, 보시면, 네. 요 쉐입 바로 저 쉐입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캐릭터들은 특허 등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아, 네. 그럼 이제 이쪽은, 그러다 보니, 이제 지구에서 자꾸 지구 밖으로, 우주, 유니버시티, 유니버스 나갔어요. 네. 이런 어스트라노 스포베이비 시리즈로 재밌게 했고, 요 깊은 쉐입에 이제 개구리 제일 좋아하거든요. 근데 시가를 모르는 개구리네요. 아무래도 저희 이제 어른이다 보니까. 네. 시가가, 그러니까 시가가 왜 시가냐. 담배도 있잖아요. 네. 시가는 사실은 속을 핀이 아니라 이렇게 빅토리의 상징으로 미국 영화들 보면. 네. 이렇게 뭐죠? 그 인디펜던트 그런 영화 보면 이제 걔들이 우주인을 딱 무찌르고 이렇게 지구에 딱 착륙하면서 마지막에 시간을 하나씩 딱 물고 선글라스 끼고 걸어가는 장면이 있어요. 이제 약간 그런 의미에서 이것도 결국 승리 빅토리 어른의 플렉스 예 그런 이게 시간을 이렇게 살짝 재밌네. 그래서 이쪽으로 올라오시면. 이쪽은 아니에요. 요렇게인데, 여기는 이제 이 위에 치는 캠퍼스 작업 위주로만 걸려있고요. 이건 약간 이제, 뒷모습인가요? 그쵸, 이건 그, 아까 그 큐브에 보면 슈퍼 독들이 있어요. 네. 그거의 뒷모습이고, 그러니까 뒷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면의 모습? 그러니까 우리 빛이. 실루엣. 예, 쫙 나면 이렇게 안 보이잖아요. 네. 빛이 지금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그쵸. 그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쫙 앞으로 나오는 거죠. 어떤 후각? 예, 뒤에서 네, 빛이 비치니까. 비치니까. 네. 그래서 요게 이게 세 개가 더 걸려 있어요. 시리즈도 이거하고 네. 바로 옆에 보시는 이 작품 그 다음에 이 저쪽 벽 쪽으로. 저 밖에서 네. 이렇게 썼어요. 이게 세 개가 시리즈로 돼 있어요. 아 밖에서 찍었어요. 네. 그 다음에
귀부의 좀 더 뒷모습, 반대 모습. 아, 네, 네. 이 바로 예의 반대가 이 모습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림자가 있고. 네, 네, 네. 네. 그래서 이 라인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쓰는 색깔은 다 골드예요, 골드. 그렇네요. 네. 금박이라고 하나요? 네. 아, 18K. 네. 아, 실제 금을 그러면은 네, 실제 금, 주신 거예요? 네, 바로 나이크고요. 뭐, 금박의 큰 의미는 없고, 가장 근접한 색깔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금이라는 것보다도 이제 가장 근접한 색깔? 그래서, 네, 네. 요거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조명을 때리면, 이렇게. 네. 네. 그래서, 이제, 다 여기서 포인트들은 이 뒤에서 움직이는 색들이에요. 근데 이 색들은 다 빛을. 네. 표현한 거 그 빛이 바로 어떤 승리? 네. 언약? 뭐 이런 빛들. 이런 것들 연장선상이 이 옆으로 가면 이제 시리즈, 네피스가 되어 있는데, 위쪽으로는 이렇게 대각선으로는 슈퍼 베일이가 되고요. 네. 반대편 대각선으로는 슈퍼 돈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이것들도 가운데는 이 이미지로 해서 약간 효광색을 해놨고, 바깥, 이건 이제 바깥에 부분 색들을 통해서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보면 막 움직이게 보일 수도 있어요. 좀. 되게 역동적인데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많이 그런 걸 했어요. 위에도 콜트 조각 작품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갔으면 이미지가 안에 들어있죠. 네. 네. 이런 스타일은 저번 전시 때 시리즈로 했었었는데, 이번 전시도 이렇게 너무,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 이거는 잉태인가요? 과식인가요? 이것도 똑같이 스포이비 포에버인데, 네. 저 스포이비가 이제는 이제 그림으로 들어있는 거죠? 네. 이것도 똑같아요. 이제 뭐 너무 빛나다 보니까 뭐 약간 유머스럽게 약간 이게 팝 아트적인 요소와 네. 약간 네오팝의 약간 만화 같은 느낌도 있고 그래서 부담없이 재밌게 즐겁게 네. 네. 네,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을 또 보여드릴 건데 이거는 그 NFT 티저 영상 처음 2분? 네 여기 나오는 작품들이 다 이 안에 들어 있어요. 카노스가 그럼 네, 캐릭터 이름인가요? 저기 이제 이번 전시의 주제인데 주제요. 정확히 히브리어예요. 아 네. New, fresh. 아. 그리고 이제 이 캐릭터들은 슈퍼 베이비, 슈퍼 독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영상을 만들 때는 좀 이렇게 뭘 만드냐 여기 전시될 때 아는 이미지도 네. 많이 들어가 있고요. 네. 그래서 거창하게 뭐 NFT를 하겠다 이런 것보다도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재미난 영상 그런 거 만들어서 요걸 잘랐으면 NFT가 네, 될 네, 것 네. 같은 네. 디즈니 쪽하고는 뭐 협의가 되신 거예요? 그 월드 디즈니 미키니는 굉장히 됐기 때문에 아 저작권하고 작년부터인가 풀렸어요. 아 네네. 네. 팝 아티스트 중에 파우스 네네네 파우스 있죠. 네. 너무 유명하죠. 그분 작품을 실제로 한 두 달 전에 봤어요. 아 조형 작품을 네. 그래서, 너무 재밌죠? 네. 그리고 이제 그분은 이렇게 너무 커머셜이 잘 되어 있어서 조그만한 인형으로 네, 아마 네, 네. 맞아요. 네, 저도 그게 되고 싶습니다. 그 컴패니언 만든 게 20년 됐거든요, 작년. 그리고 이제 한 15년 뒤에 학균 컴패니언이 네. 이제. 아, 너무 좋죠. 그분 컴패니언 20주년 작품 두 개 했는데 하나 가격이 한국에 사온 게 40? 그쵸. 네. 카오스가 뭐 부른 게 없어. BTS 때문에 또 한참 더 많이 알려졌었고. 여기까지 이렇게. 아 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2D와 3D. 네. 그러니까 입체와 평면을
이렇게 디지털까지 해서 이렇게 재밌게 전시회 한번 모임 꾸며봤어요.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한 10년 뒤에는 이제 카오스가 아니라 카노스로 대박 나실 겁니다. 나이 있으니까 조금 줄이셔도 괜찮아요. 5년? 그럼요. 7년 정도로.